정부가 맥없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엔 혁신적 기술로 무장한 창조형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습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다음 주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 새 정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큰 축은 먼저 우수한 기술이 벤처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과 시작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이 성장으로, 성장이 투자와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소규모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창업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모집 절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게는 전폭적인 세제와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18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신용 보증 지원과 1,200억 원의 정책금융공사 지원 등총 26조 원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인이 재투자 시 양도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와 소규모 개인 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그간 벤처기업 활성화는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열리는 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